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우와, 킥보드네요. 아,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어디서든 대여가 가능한데 동시에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전동 킥보드 사고가 897건이 있었고 그중 사망사건이 10건이나 됩니다. 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전동 킥보드 법 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만 13세,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탈 수 있었던 것이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자 또는 운전면허증 보유자에 한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여 운전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률을 9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인도 위에 달리는 것도 안 되며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은 가능하고 일반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속도 제한이 있다 보니 가급적 차도로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이 18%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경우 도로 주행이나 인도 주행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참고로 인도로 주행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도 안되며 횡단보도 주행도 금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원동기 장치로 간주되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강력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면 만 16세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 2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음주 단속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취소입니다. 5월 13일부터 벌금 부과이지만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법 개정 내용 보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춘천엔 워낙 학교들이 많아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